선거를 이틀 앞두고 쓸 카드는 다 써보자는 식의 공세전이 치열합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천군수 재선거는 도당까지 가세해서 점입가경입니다. 김영열 기자입니다. 철새 정치인, 돈봉투 의혹, 불법 펀드 논란까지. 진천군수 재선거가 공세전으로 치닫자 여야 충북도당이 모두 진천으로 출격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당 후보 불법 펀드 모금 논란이 자원봉사자 실수로 확인됐는데도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다며 반성은커녕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될지 모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중한 사안이라고 규정을 내린 겁니다. 중부 3군에선 새누리 경제수 후보의 소득세 신고에 의혹이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여야가 격돌했고 남부 4군에서도 더민주 이재한 후보가 새누리 박덕흠 후보가 영상을 공개한 뒤에도 부인 폭행을 주장하면서 선거판이 시끄럽습니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